되게 왜 좀 안 해? 근데 시간이 빨리 가긴 해. 내일이. 그러니까요, 한 것도 내일, 없어요. 내일, 저는 전 남의 차 얻어 타본 적도 없어요. 신지한테 그게 좋은 걸 수도 있어요. 남의 차 안 타는 게 좋을 수도 있지. 아니야, 좋지는 않을 것 같아. 나는 내 밥 먹고 와가지고 제발 끝났으면 좋았었거든. 그게 이제 우리 네. 방금 이거 하는 거 이거 1순위 고르는 거. 왜요? 그럼 저는 그냥 아 근데 나도 사실 없었으면 좋겠었어. 네? 없었으면 좋겠었어. 아 근데 나도 사실 없었으면 좋겠었어. 네? 없었으면 좋겠었어. 근데 뭔가 되게 그래서 정이님도 근데 어제보다 텐션이 달라. 달라요. 확실히 다르고 상철도 첫인상의 정리는 아닌데 지금 이래 되니까 아 근데 난 지금 냉정하게 그 내 생각이지만 영수님은 영수님과 광수님 같은 스타일을 전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영수님이 네. 광수나 영수 네네네 왜냐면 조금 더 기댈 수 있고 그 여자 PD님 있잖아요. 우리 아까 했던 여자 PD님 예, 예, 예. 남자 PD님 하고 남매 같지 않아요? 많이 들었겠지만 지금 좋아하는 얼굴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약간 네. 이 남매 같은 느낌. 아 이제 스팀 얘기까지 하네. 아 진짜 할 얘기가 없나 보다. 뻘쭘하니까. 약간 웃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 저분들을 갑자기. 일단 막 모른 척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되게 편하게 막 가리려고 있는데 혼자 되게 못 낸다. 웃었어, 다 막 웃잖아 지금. 지금 웃었어 지금. 고맙긴 하죠. 그거 내가 알아주는 거. 그거 아식스 있잖아. 나 집에 있는 거. 최악이었어요. 아이고야. 진짜 최악이었어요. 난. 그러니까 이분 나름대로 힘든 거야. 진짜 안 하, 차라리 나 1위로 한 사람 아무도 없었던 게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지? 이 두 명이 껴있는 상황에서 저는 막 그런 걸 고민하고 있는데 둘이 막 스태프 웃기기 막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가운데 제일 웃겨줘야 할 사람은 저잖아요. 그날 하루 종일 표정이 안 좋았던 거는 우리 옥수님 웃기게 해야겠다 뭐 이래도 부족할 판에 근데 전 솔직히 그 한마디만 했어도 빵하고 터졌을 건데 밤도 깊었고 시간이 아깝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1대1이 필요하네. 아... 그죠? 둘이선 안 돼. 아 그럼 다 대 1이면 뭐 형이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저 먼저 하고 작가고 뭐 형 먼저 하세요. 졸리시 30분 해요. 33? 33이에요. 안녕히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좀 이따 뵙겠습니다. 바잉. 아 됐네요. 이제 1대 1 별로 싫은데 아니 저는 물을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물 앞에서 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아까 마지막 좀 전에 1순위 선택하라 했을 때 응. 예상을 했었어요? 아침에 와주셨잖아요. 아 그런 예상했구나. 근데 그럼 너무 재수없어 보이나? 아니. 저 영호님은 저를 선택해 주셨을 것 같았어요. 아침에 그렇게 오셔서 왜냐면 이게 진짜 아 이게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100번 못 하다가 한 번 잘하면 더 괜찮은 거라고. 되게 무뚝뚝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저를 불러내주셨다라는 거에 저는 너무 아 네 그리고 저는 뭐. 바로 오늘 아침 이전까지만 해도 저도 영호님? 영호님? 너무 무뚝뚝하시다고 그러면서 태어나도 무뚝뚝한 것도 처음 듣네. 제가 근데 그 영호님 사진 내밀면서 얘기했거든요. 왜 영호님을 선택해 다정할 것 같아서요라고 얘기했는데 세상 저는 그렇게 무뚝뚝한 거다 저는 진짜 안녕하십니까. 네.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네. 아 쌩얼이라고 지켜줘. 저도 쌩얼인데 너무 잘생기셨다. 인위적이야. 너무 인위적 너무 티나는데요. 네. 너무 인위적이야. 너무 멋있으시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이거 끊으시려고 한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이거 끊으시려고 한다. 근데 초면에 사실 저 정도는 쉽지 않아요. 나 왜 그랬지? 뭘 보고 다정할 거라고 생각했지? 그 우리 처음 같이 모여서 술 먹었던 날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뭔가 저한테 한마디씩 툭툭 하시는 게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드시네. 그게 경상도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경상도의 멘트가 그런 거지.
이게 약간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저의 그런 느낀 점을 경상도라서 원래 그런 거야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럼 뭐 전 충청도라서 좀 그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 여러분들 지역적인 어떤 그런 아니야 특색이 아니라 성격이야 그냥 이분들 어떤 성격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영호 씨는 뭐 그런 사투리라든가 약간 그런 말투 때문에 조금 무뚝뚝해 보이지만 사실 되게 고민도 많고 깊은 사람이고 네. 옥순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네, 되게 진지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래 그럴 수 있어요. 네. 뭐 툭툭 던지는 게 애정편이라고는 할 수는 있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횟수가 저한테 잦지도 않았어요. 그 먹는 내내 뭐 딱 나한테 한 두 마디 했나? 계속 순자님하고만 놀았지 저랑은 뭐 얘기 한마디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전 그래서 못 그랬어요. 저는 이제... 영호님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고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래서 아이 나도 뭐 그냥 뭐지 뭐 괜찮았다는 거지 뭐 내가 누가 너 좋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옥순 입장에서는 그렇긴 하겠네요. 왜냐면 저 남자 나한테 틱틱거리는데 설마 내가 1순위겠어?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다 틀리구나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런가 봐요. 우리 경상도 스타일이라고 또 위에 사람들 다 쓸긴 하지 근데. 우리 경상도 스타일이라고 또 위에 사람들 다 쓸긴 하지 근데. 안 맞는 것 같아. 안 맞아요. 표현하고 이런 게 틀리지. 틀린 거 아니야. 우리는 이제 얘기했다 치는데 얘는 못 느끼고 이럴 수도 있고 이제 눈 맞추시고 있는 거는 뭐 두 번째 문제고. 전혀 눈을 안 마주치잖아요. 그게 두 번째 문제예요. 사람을 얘기할 때 눈도 안 보고 막 이상한 얘기. 우리 원래 경상도 눈 못 맞췄죠. 그 뭐 안만 보고 얘기해요? 그럼 먼저 한 잔 먹고 있는 거지. 아, 너무 맛있어. 그래서 맨날 술을 드시나. 근데 요건 있었어요. 요거 오늘 바나나를 먹은 아침에. 어. 근데 일단 바나나가 약간 높았어. 응. 일단 저는 알고 있지. 근데 바나나를 높은데 이래서 아, 이 좀 내려주지 뭐 이런 그 높이 있으니까. 아무지 참 그냥 그런 거지. 근데 이제 옛날 같았으면 이제 해줘든지 안 해주는 거지. 그런 거지. 밥 하시면 되거든요. 저 바나나 하나만. 바나나요? 바나나 있어요. 나도. 뭐요? 나도. 도와줄 거 아, 해주려다가 바나나. 안 해줬다고. 나도. 뭐요? 바나나. 떼주시죠. 10인분 하다 가던데. 아 근데 그런 걸 아시면서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좀 별론데? 네. 섭섭하잖아요. 꺼내달라고 한 거를 알아채웠다면서요? 왜 안 꺼내줬어요? 하여튼 안 꺼내줬어요. 하여튼 안 꺼내줬어요 일부러. 왜냐면 꺼내줄 수도 있는데 일부러 안 꺼내준 거지. 나는 꺼내주길 바랬는데? 아 그러니까 이제 꺼내주길 바랬는데 이미 지났잖아. 오늘 아침이 그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일부러 안 꺼내줬다고 이제. 눈치챘으면 꺼내주지 왜 안 꺼내줬어요? 하여튼 안 꺼내줬어요. 내가 말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 거는. 하여튼 안 꺼내줘. 꺼내주고 싶은데 안 꺼내줬어. 그거. 아 되게 어렵네. 제가 경상도식 사람을. 아니 이게 좋은 표현인 거지. 하여튼 그런 바나나를 안 꺼내준 건 좋은 표현인 거예요? 아직 꺼내줄 수도 있는데 꺼내줄 수 있는데 안 꺼내준 건 좋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경상도식으로는요? 아 경상도식 아니지 돌이 있었으면 꺼내줬는데 저는 충청도식으로 그러면 꺼내줬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이제 그거를 굳이 무뚝뚝 느꼈는데 다시 이걸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일단 없으니까 일단 전 왜냐면 제 스타일은 모르고 본인 스스로 이제 판단한 거니까 근데 그거를 다시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 거지 우리는 그죠 왜냐면 다시 잘 보이려고 하면 꾸며내는 거니까 그럴 필요는 저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때 있으니까 쓴 못했지. 아 그래서 되게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냥 내가 본 모습이 그게 다는 아니겠구나 하고 왜냐면 그 온다는 게 되게 큰 거잖아요. 표현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네. 그랬었는데 이래 바뀌었다 뭐 이런 거네. 그러면. 어 예 그죠.
뭐요? 잘 안 맞아요. 역시나 저랑은. 네. 그러니까 막 대화를 해도 둘이 서로 잘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막 되게 막 뭐 이상해요. 표현의 방법도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요. 둘이 이상한 게 아니라 둘이 안 맞는 거예요. 결이 다른 거죠. 저는 그때 느꼈어요. 아 나랑은 결이 안 맞을 것 같다. 마음에 안 들어서 벽을 쳤다는 느낌을 일단 못 받았어요. 뭐 그 뜻은 뭐 이제 다음에는 대화를 할 또 용이 있다 저는 생각하는 거죠. 벽을 안 쳤으니까. 어쨌거나 이제 순자는 나갔다 왔고 옥순이랑은 한 번은 나가야겠다. 대신 내일 첫 번째는 그 순자의 그 슬픔을 좀 이제 빨리 얘기해 주고 싶은 뭐 이래서 이랬었다 이걸 좀 얘기해 주고 싶어요. 내일 새로운 ENA.